안녕하세요. 응용수학특론 이제 여섯 번째 챕터 푸리에 변환과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여기 챕터에서는 주로 배웠던 게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그 함수를 도메인을 바꿔가지고 변환을 하는 거였죠. 대표적인 예로 시간에 대한 함수였는데 뭐 그거를 우리가 바꾸자면은 푸리에 변환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합시다. 또 시간에 대한 변거였는데 라플라스 변환이죠. 그래서 요 변환에서는 뭐가 좋으냐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들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분야에서는 선박해양공학 분야에서는 진동 아니면은 해양파 그런 데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화는 t에서 s라고 가는데 s로 가는 게 사실 뭐가 좋냐면은 우리가 미분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미분이 다항식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2창, 3창으로 넘어가면 그냥 걔가 미분 차수가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변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다룰 때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변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배운 게 컨볼루션이라고. 함수의 곱 형태로 라플라스 변환에서 함수의 곱 형태로 나타나는 애가 원래 t 도메인 원래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함수의 곱을 적분한 거랑 같다라고 배웠었죠. 그렇게 돼서 예제 문제에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이거를 쓰라 이걸 적분을 아니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풀어라 라는 건데 그러면 잘 알듯이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줘서 거기서 S는 뭐다라고 정리를 해서 그 S를 다시 넘어오면 되죠. 그러니까 Y에 대해서 Y는 뭐다라고 해서 걔를 다시 원래 도메인으로 넘어오면 되는데 그러면 요거는 이 함수 자체가 컨볼루션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Y에 대해 변환, 뭐 Y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우리가 Y가 뭔지 모르니 안 하죠 아직 이렇게 됐고 컨볼루션은 라플라스 변환끼리의 곱이랑 같죠. 라플라스 변환상에서. 우리가 그거 알고 뭐 코사인이야 그냥 라플라스 변환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y에 대해 묶어주면은 얘가 좌변이 되고 우변이 이렇게 되니까 싹 풀면은 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s분의 1로 바뀌는 함수는 s분의 a.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s분의 a가 되면은 그게 뭐냐면은 y는 a라는 그냥 상수가 나오는 함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y는 1이다 라고 함수가 짜나고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값이 나오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y는 1이다 했으니까 여기에 1 집어넣고 여기에 1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은 진짜로 얘랑 얘랑 같은지 확인할 수 있죠. 대충 봐도 같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과제는 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한 함수가 얘라면은 거기에 대한 역변환을 구하시는데 다만 뭐 나머지는 이제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로그 함수, 자연 로그를 라플라스 역변환을 했을 때 뭐가 되냐면은 분수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죠. 라플라스 역변환이 아니라 여기에서 미분을 했을 때, s에 대해 미분을 했을 때 얘가 되는 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라플라스 변환인데 하이퍼볼릭 사인이죠. 그래서 예, 하이퍼볼릭 사인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데 뭐 하이퍼볼릭 사인이라고 하면은 익스포넨셜 함수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더하기인지 빼기인지는 책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함수 성질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